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NPDA를 이런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바꾸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기억은 안날 건데, 디테일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한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책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이 33개짜리, 35개짜리 그래머 룰들을 다 만든 다음에 다 줄였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줄여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트랜지션이 이 그래머랑 도대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이제 최종 결과를 보고서. 이 트랜지션을 보면 이게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이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스트링들을 억셉트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A가 하나 들어오면 대문자 A를 만들어서 스택에 넣는 거죠. 그리고 또 A가 들어오면 A를 한번 빼고 다시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A가 그대로 대문자 A 하나가 그냥 그대로 스택에 유지되는 겁니다. A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다가 B가 들어오면 그 A를 없애버리고 종료하는 거죠. 즉, 소문자 A가 한번 이상 나오다가, 그렇죠? 맨 끝에 B가 나오면, 한 번만 나오면, 억셉트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아,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큐제로 AAB Z. 지금 내가 한 설명에 의하면 이런 A가 한번 이상 나오고 B가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스트링을 이 NPDA가 억셉트해야 되죠. 어떻게 억셉트하나 봅시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어떤 트랜지션을 우리가 사용을 하나요? 1번이죠. 왜 1번이에요? 현재 Q0 스테이트에 있고, 인풋 알파벳이 A고, 스택의 꼭대기엔 Z가 있으니까. 1번 룰을 사용해야죠. 1번 룰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Q0로 가고, 그 다음에 인풋은 하나가 줄어들겠죠. A를 썼으니까. AB로 줄고. 스택에는 AZ를 넣으라는 거니까 AZ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김선욱. 그쵸. Q0 A 대문자 A. 3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Q3로 가고 입력은 A를 썼고 그다음에 스택에는 A를 꺼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그냥 Z만 남겠죠. 좋습니다. 김원종. 그 다음에는 2번을 써야죠. Q3로 시작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Q0로 가고 입력은 안 썼으니까 그대로고요. 스택에는 Z 위에다가 A를 올려놓으라는 거죠.
좋습니다. 김태현.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룰을 쓰나요? 몇 번이요? 4번이죠. 어디로 가요? Q1으로 가고 인풋은? 인풋은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A를 삭제하는 거죠. 여기가 남았어요. 좋습니다. 5번이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Q2에 람다에 람다죠.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해서 마지막에 파이널 스테이트인 Q2 스테이트로 가니까 우리가 이 스트링을 억셉트하는 겁니다. A가 중간에 지금 이건 A, A, B인데요. A가 몇 개 더 나와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계속 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머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시작이에요. Q0, Z, Q2 여기서 데리베이션을 해봅시다. A, A, B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다 비슷하게 생겨서 A도 다 있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이에요? 일단 이게 우리가 A가 두 개밖에 없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게 Q0, A, Q1을 하면 바로 B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leftmost derivation으로 갑시다. leftmost로. 이성욱. leftmost니까 우리가 이 variable을 지워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로 바꾸면 되죠. 이게 이렇게 단순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variable이 남았고 왼쪽 오른쪽이 있겠죠. 이준혁. 왼쪽. 왼쪽이에요. 왜 왼쪽인가요? 아, 그쵸.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A가 또 나오는 거죠. A가 나오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B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leftmost derivation이니까 이 variable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b죠. 그리고 이거는 람다죠. 그러니까 aab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나오는 거야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유사성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Q0에서 Q2 가는 거는 여기서 보면
시작은 Q0에서 하고 끝날 때 Q2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Z를 소모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A가 나오고 Q0, Q3, Q2 이렇게 가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 Q0에서 Q3를 갔다가 Q2를 간다는 얘기. 요 구간에서는 스택에 A가 들어있는 거고, 전 Q0에서 Q3 가는 구간을 보면 여기 A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스택에 이렇게 A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3에서 Q2 가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 A, Z가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Z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 Z가 들어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Q3로 갈 때까지 A를 두 개를 소모해서 가는 거잖아요. AA 두 개를 써서 Q3 가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Q3 가기 위해서 인풋에서 A가 두 개가 사라지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Q3에서 Q2로 갈 때는 Q0, Q1, Q2 이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Q3에서 Q2 갈 때 Q0, Q1, Q2의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게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잘 만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트 번호를 다 버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Z가 A, 아, 옆에다 쓰는 게 낫겠나요?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 번호를 버리면 Z에 불과하고요. Z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서는 여기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데리베이션이죠. 여러분이 이 관계를 지금 이해할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 준 만렙 찍은 거고, 만렙이 만레벨이라는 얘기라며? 아, 나 그거 몰랐어. 아, 만렙 하는 거. 나도 게임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90년대에 좀 하다가 말아서.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거랑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7.3 Deterministic Pushdown Automata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디터미니스틱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었고 넌 디터미니스틱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시다운 오토마타에도 디터미니스틱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있고 넌 디터미니스틱 푸시다운 오토마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넌 디터미니스틱이었죠. 이제부터 배우는 건 디터미니스틱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눈치껏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 눈치가 없으면 거기 데피니션 7.3을 한번 읽어보고 그 차이를 파악해 봅시다. 사실은 여기는 다 하나 나오는 경우만 있긴 한데,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이쪽에 트랜지션에서
오른쪽에가 집합이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터미니스틱한 거고. 그래야 특정 상황일 때 이쪽에 하나만 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그걸 모르겠어요? 원래 DFA에서는 람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람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람다가 있어도 디터미니스틱이에요. 단 특정 조건이 만족돼야 돼. 그 조건이 어떤 거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 예제인데 Q3에서 A가 들어오거나 B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돼요. Q3에서는 항상 람다일 때 트랜지션 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람다가 있어도 디터미니스틱 한 거죠. 다른 경우가 없으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DFA나 NFA에서는 람다가 있을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택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NFA와 똑같은 람다가 아니에요. 인풋만 람다고 스택은 그러니까 인풋이 진행하지 않고 스택에 G가 들어있을 때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조건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능한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항상 이 트랜지션을 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 이 대신에 Q3에 A가 중간에 여기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풋의 맨 앞에 A가 있을 때 람다를 해야 될지 A를 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A가 들어오든 B가 들어오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람다인 것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는 지금 디터미니스틱해요. 아,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1번하고 3번하고 보면 똑같이 Q0고 똑같이 인풋이 A인데 이런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스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AZ인 경우엔 이렇게 하고 AA인 경우엔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그잼플 7.10에 나와 있는 것도 디터미니스틱한 예제고요. 오른쪽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왼쪽에는 Q2의 이그잼플 7.10에 보면 Q2에 람다도 정의되어 있고 B도 정의되어 있죠. 맨 아래쪽에 두 개 보면 하지만 스택에 있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DFA, NFI와는 다르게 여기서 디터미니스틱 푸시다운 오토마타와 넌 디터미니스틱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파워가 달라요. 그 랭귀지를 억셉트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7.10의 예제는 A N승 B N승을 받아들이는 디터미니스틱 푸시다운 오토마타예요. 이건 왜 디터미니스틱이냐면 A를 계속
들어올 때마다 스택에 쌓다가 B가 들어오는 순간 전환해갖고 스택에서 하나씩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를 계속 쌓다가 B가 들어오는 순간 전환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WW-reverse를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중간에 이렇게 언디터미니스틱하게 람다 트랜지션 하는 게 들어있었죠. 있어요, 그거 분명히.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WW-reverse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엄밀하게 증명은 해야겠지만 언제가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non-deterministic하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deterministic하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간에 배웠던 LL 이런 그래머 있죠. LL이라는 그래머. 안 배웠어요? 여쭤볼까? 임종호 교수님께 그런 거. 배우고서 안 배웠다고. 우리가 배운 S그래머 같은 거. S그래머는 다음 룰을 어떤 거 써야 될지가 바로바로 정해지죠. 그게 디터미니스틱이에요. 근데 S그래머는 인풋 하나를 보면 바로 정해지는 거고요. 인풋을 여러 개 보고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LL 그래머예요. LL1, LL2, LL3가 인풋을 세 개까지 보면은 어떤 룰을 정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네 개까지 보면 알겠구나.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 어떤 거 선택할지 볼 때 요 바로 다음이 둘 다 A지만 B가 나오면 이걸 하고 A가 나오면 이걸 하고 여러분 했잖아요. 그렇죠? A가 나오면 이거 선택해야죠. AA가 있으면. 이게 A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에 AB가 나오면 이쪽 룰로 가야죠. 보세요. 이게 지금 B고요. 이게 A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풋이 있어요. 인풋에 A만 딱 봤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는 왼쪽으로 데리베이션 할지 오른쪽으로 데리베이션 할지를 결정을 못하죠. 근데 두 개를 봐서 A구나라는 걸 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LL2예요. 두 개까지 보면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LLK라는 게 인풋을 K개를 읽고 나면 내가 어떤 프로덕션 룰을 적용할지를 그러니까 그때 확실하게 결정된다는 거. 그게 LL 그래머입니다. 자세히는 안 할게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나 컴파일러 시간에 배우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힘든데 그거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 배우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3 하고 example 7.11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네, 7.4는 지금 짧게 얘기한 거예요. 7.4는 거기서 시험을 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일단은 스킵하고 8장으로 먼저 넘어갈게요.